안녕하세요. 저 편지입니다.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포드의 익스플로러 V6 3.5 가솔린 차량인데요.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네요. 지금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거의 뭐 대형급의 세단에 맞먹을 정도로 정숙성이 정말 상당합니다. 그리고 SUV치고 정말 좀 너무 조용해서 지금 낮 시간대에 낮잠이 잘 정도로 너무 조용한데요. 일단 운전의 재미를 떠나서 패밀리 SUV로서 가족들 많이 태우고 편안하게 운전하기에는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핸들링도 되게 가볍고요. 이 가볍다라는 느낌이 꼭 너무 국산차처럼 가벼워서 차에 대한 불안감을 준다기보다는 조향을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운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승을 한 지가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큰 차를 몰고 있지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비는 뭐 사실 대형 SUV고 휘발유의 3.5, 3500cc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뭐 대형 SUV에 이 정도 연비면은 뭐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운전하면서 고정관념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. 되게 좀 조금은 소음이 있고 그래도 미국 특유의 되게 좀 딱딱한 느낌의 그런 주행 질감을 느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소프트하고 렉서스의 RX를 탄 느낌과 비슷하게 되게 고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정말 패밀리 세단 식으로 가족을 태우고 여행을 간다거나 뭐 주말에 활용을 한다면 참 좋은 SUV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